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유튜버 분을 만나러 갈 건데요. 이분께서 현재 영상을 촬영하다가 바로 지금 SR7을 타고 신속하게 오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져가야지 살려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우선 가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선물. 와. 선물. 와, 너무 힘들어. 와, 수고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와. 이렇게 쪼개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제가 가져왔어요. 와, 저거 겁나 귀한 건데 저거? 이거요? 저거. 선물 있던데 그냥? 네. 이거 선물이야. 오. 얘네도. 오, 신기하다. 얘네 세 마리. 오. 와, 대박이다. 얘네 왜 안 나와? 가기 싫은가? 가라. 와,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자, 여러분들, 저는 와가지고 우선은 물맛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히트님. 아, 짜잔. 이야,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우선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철갑둥어라고 하는 심해어예요. 근데 심해어 중에서도 우리나라 아열대 해역에서 이제 남부지방, 남해안이나 심지어 뭐 독도, 울릉도, 뭐 제주도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잘 안 보이시죠? 와, 제가 이제 좀만 있으면 수조에 넣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쿠아리움에 가도 있는 곳 있고 없는 곳도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요. 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귀엽죠. 이 친구는 바로 부채새우처럼 생겼지만 부채새우는 아니고 바로 매미새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이구야. 잠깐 들어가 있어. 조금 있다가 물맛댐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어항에 넣어서 잘 보이게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역시 통발 장인은 다르구만. 여러분들, 물맛댐 하는 동안 이게 어떻게 잡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봤어? 장어야? 아니, 아니, 저기 다른 걸 봐. 뭔데? 뭐? 뭐가 있는데? 다른 걸 봐야 돼요. 와, 여러분들, 이게 금고기라는 건데 저도 잘 몰라요. 와, 특이하게 생겼다. 와, 여러분들, 이게 꼬마 매미새우라는 건데 옛날에 저희 통발에도 들었었죠?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옐로우 박스피쉬인데 와,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작은 건 또 처음 보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와, 여러분들, 이게 저희도 몰랐는데 청졸돔이라고 아시죠?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이거 열대어. 이야, 열대어. 아, 소중해. 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진짜 물맛댐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물을 지금 옮겨놨거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찔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 자, 오, 진동이 일어난다. 오, 오, 옳지. 와, 잠깐만. 오, 미안해. 오케이. 자, 드디어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귀한 자연에서 갓 잡아 올린 그 친구입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조업 통발에서 굉장히 깊숙한 수심에서 나온 철갑둥어입니다. 잘 보이죠? 와, 눈도 굉장히 심해어답게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이제 비늘들이 굉장히, 제가 살짝 만졌는데 가시도 많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아래턱에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발광 박테리아를 이제 공생해서 계속 그걸 달고 다니면서 발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발광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두운 심해에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을 끄면 보인다고 하지만 제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좀 납작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바닥에 있는 게 종류들을 주로 사냥해서 먹는다고 하고요. 이 친구가 왜 잡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통발 안에 이제 매미새우가 들어가서 그걸 먹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뭉 떠 있는 느낌의 얼굴 모양새인데 이거는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친구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두터워서 속 안에 있는 무늬가 잘 안 보이죠.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비늘을 한 겹 더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은 굉장히 똘망똘망하고요. 보통 이 친구들은 무리 생활을 해서 이제 50에서 100마리까지 자연에서 살아가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파인애플 피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학명으로는 모노센트리스 자포니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쁜 친구인데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동해로 올라오고 있다 하고요. 제가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얘가요. 깜짝이야.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물속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원래는 위아래로 가시가 있어서 고추 세워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시거든요. 와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온순한 편이고요. 굉장히 턱이 강해가지고 개 종류를 박살내서 속살을 걸러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제가 사육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며칠 정도 더 지켜보고요. 지금 손에 올려놨잖아요. 진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속에서는 아래 배지느러미로 소리를 어느 정도 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야, 아무튼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점점 동해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친구는 입수하도록 할게요. 입수! 자 똑같은 물에 물맛댐 온도맛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최대한 보관을 했다가 잘 사육할 수 있는 바로 아쿠아리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와 이 심해오종을 통발로 잡으신 키뜨님 어우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어우 제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튼 제 수조에 이렇게 철갑종어를 넣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꼬리가 조금 상해 있는데 아마 저 정도의 꼬리는 금방 재생이 될 거고요. 오 정말 비주얼 초크죠. 오늘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친구들을 좀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짜잔. 와 너무 예쁜데? 자 보이시나요? 지금 물이 살짝 뿌연 느낌이 나는데 와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종이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자 바로 이 친구는 사이즈가 제법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둥근매미 새우에 속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배 쪽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날카롭지 않은 거 봐서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잡힌 느낌이 드는데요. 무튼 꼬마 새우 아니면 둥근매미 새우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부채새우와 굉장히 흡사해서 혹시나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너무 귀엽죠. 제가 예전에 부채새우를 한번 사육한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하고 탈피하다가 죽는 것 외에는 활동성이고 먹이도 잘 먹고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른 걸로 보였었는데요. 이 매미새우들은 성장 속도가 좀 느리고 사이즈가 작 다 보니까 보통 식용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보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하시는 분들도 이 매미새우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이걸로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해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할 정도로 많이 잡히는 감은 없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요번에 통발에서도 매미새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연 속에서는 이제 수심 100에서 250m로 철갑둥어처럼 약간 심해 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고요. 철갑둥어랑 똑같이 야행성인 친구들입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봤었던 그 부채새우 보통 슬리퍼 바닷가재라 하는데 이 친구들도 슬리퍼 바닷가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튼 우리나라 아열대 해역 남해에서 주로 발견되는 친구들입니다. 무튼 이렇게 해서 희귀종들을 제가 수조에 입수한 지 1일차입니다. 아무래도 아열대성인 이 철갑둥어랑 이 매미새우가 이제 현 수조의 수온에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채새우를 사육하면서 느낀 점이 이 친구들은 사료도 잘 먹고 또는 오징어살, 조개살 잘 먹습니다.
아, 저런 식으로 머리를 들쳐 올리면서 싸우는구만. 지금 이렇게 꼬리를 보니까 더더욱 둥근 매미새우라는 게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 무튼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 이소주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 철갑둥어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기증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다른 어종들한테 잡아먹히거나 그런 일은 굉장히 적고, 최대 사이즈는 16cm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친구는 한 7-8cm니까 한 두 배만치 더 커지니까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친구들이죠. 자, 무튼 1일차고요. 제가 먹이를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는 발광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투입한 지 바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짜잔. 지금 현재 철갑둥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는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기에 매미새우 뒤에 가위개로 추정되는 친구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와, 이거 옛날에 제가 바로 멘티스 시림프인 그 친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잡아와서 지금 저장하기 위해서 넣어놨었던 사육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철갑둥어가 지금 사육장에 pH나 아니면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녹기도 하고, 세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잡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플러스 저 나쁜 개한테 약간 뜯긴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빨리 빼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철갑둥어가 어떻게 보면은 귀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겨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빨리 아쿠아리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인데요. 무튼 아직까지는 잘 있지만 우선 저 빨리 개를 빼줘야겠습니다. 와, 사이즈도 엄청 크네. 오, 자, 매미새우들 엄청 건강한 거 보이죠? 다행입니다. 내가 여기서 해로질을 할 줄이야. 잡았다. 진짜 맘 같아서는 우리 철갑둥어의 꼬리를 봐서 너를 바로 멘티드 시림프에게 주고 싶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사육장에 잠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를 빼느라 조금 분진이 날리긴 하지만, 현재 여기에는 이제 바닥재와 여과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 물이 깨지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처 입은 채로, 스트레스 받은 채로 여기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세균 감염 또는 꼬리가 조금 녹아내리는 현상 좀 생겨난 듯 합니다. 물론 개가 뜯어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괜히 화풀이 좀 해본 거고요. 아무튼 우리 철갑둥어가 조금 회복 좀 해가지고 아쿠아리움에 크나큰 수조에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아무튼 여기 뒤에 있는 매미새우 있잖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구는 제가 최대한 잘 사육해 볼 거고, 추후 한번 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야행성이기도 하고, 제가 주문한 먹이가 오기로 해서 오늘 촬영을 딱 하러 왔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 철갑둥어의 친구가 꼬리가 확인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여쭤봤고,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무튼 오늘 이렇게 근황을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우리 매미새우 친구들에게 이제 먹이가 얼른 오기로 한 게 다음에 온다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굉장히 귀하고 귀한 우리 매미새우와 철갑둥어를 저에게 지원해주신 히트의 보건님이랑 콜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제발 케어 잘해서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 많다야. 동업방같이 생겨가지고. 자,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어디 가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속에 있는 거랑 다른데, 원래는 위아래로 가시가 있어서 부추 세워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